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11월 10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4시 FC 서울 대 울산 현대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핑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FC 서울 대 울산 현대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FC 서울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서울과 울산의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팽팽한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링가드를 중심으로 하는 지공 전개를 시도하지만 득점력에 기복이 있으며 강상호의 오버래핑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어서 울산의 다소 조직적이지 않은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울산은 이청용, 이타로, 루빅손의 개인기량에 의존하는 공격을 펼치나 직전 경기에서 수비와 공격의 불안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닐록의 수비 기여 부족은 서울의 측면 공세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울산의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득점 기회를 잡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공방전이 예상되지만 수비 밸런스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팀은 지공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겠지만 전반적으로 팽팽하게 진행되며 지루한 경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11월 10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4시 인천 유나이티드 대 대전 하나시티즌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천 유나이티드 대 대전 하나시티즌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인천은 제르소와 무고사의 투톱을 중심으로 빠른 속공을 즐기는 사사의 선수를 펼칩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전에서는 0-0 무승부로 득점에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신진호의 부재로 중원의 연계 플레이가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요니치와 김연수의 조합으로 안정감을 더했고 오반석이 풀백으로 출전하며 수비 라인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문재환이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 대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윤두영과 최건주의 측면 돌파를 통한 공격 전개를 선호하지만 최근 광주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에서 답답함을 보였습니다. 마사와 김준범이 공격을 주도하지만 포스트 플레이에서의 약점으로 인해 결정적 득점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김현우와 안토니 탄탄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수민과 밥신이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인천과 대전 모두 최근 경기에서 공격 전개를 얻어먹고 있으며 세밀한 마무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은 유니치의 복귀로 수비의 안정성을 더했으며 대전 역시 견고한 두 줄 수비를 통해 수비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 서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운영에 집중하며 신중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치열한 수비전 속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국립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탐폴락과 내겐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요구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